저기가 근데 그 별 보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최고 최고. 오 좋네요. 야 아, 너무 좋다. 야 근데 제가 또 저기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지. 집을 사는 지가 30년이 다 돼가네 그런 거죠. 근데 여태까지 비워놨다가 30년 전에 사는 2년 3년 전부터 지금 카페를 만들었죠. 옛날 청기와 기와집으로 돼 있고 기와집이야 기와집.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가 먼저 가. 네? 먼저 가라고. 요거 네. 내가 해볼게. 디디리리리 디디리 아 저기요. 오 저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 아버님 여기서 갈아입고 와야지. 예? 옷 갈아입고 와야지 여기서. 아 그 기필코 저걸 통발을 하시겠다. 저거 봐. 저렇게 얼었어요. 영하 17도. 와. 화천이 엄청 추워요. 여기가 얼음이 깨지겠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야, 수영하겠지. 따로 와. 따로 와. 어, 이거 발 엄청 시려울 것 같은데, 아버님. 아이. 발에서 열나고만 보이네. 아, 그래서 망치 가져오신 거구나. 얼음 깨려고. 아. 아버님은 저게 소원이셨대. 아, 진짜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아. 겨울에 저걸 얼음을 깨고. 맞아요. 어망을 넣어서 그걸 잠깐 소원이셨다고. 아, 진짜. 신 나셨구나. 저 다리 건너가. 어? 아버님이 신나신 거야. 신나신 거. 아, 시원해졌다. 이제 모기가 없잖아, 모기가. 네? 아니, 아유, 위험하네. 아유, 위험하네. 와. 아니, 아니, 이거를 네. 던져버리면 돼. 네? 던져버리면 돼. 어, 막 던져, 막 던져. 우와! 진짜 신나셨어. 아버님, 진짜. 와, 무지막. 진짜 무지막. 아, 그대로 있어. 이 어르신들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 때는 아픈 데가 없어져요. 예, 예, 예. 응. 그런 거 허리 아픈 거 이거 없어. 그래서. 아버님 지금 청춘이세요. 이야. 어우, 목이 손뜻손뜻한데? 여기 더 추운데요? 어우, 진짜 추워. 이걸 하신다는 건 예전에 경험이 있으신 걸 잡아봤던. 어. 정도면 형님 좀 달라고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네.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일단 보여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 나오면잖아. 들어가. 어떻게 하시려는 건데 지금? 여기 이렇게 뚫어야지. 아 그만. 아 그 정도 뚫어야 돼요? 응. 아니 저 깊이가 있는 데가 이제 아버지가 봐두신 데가 있었나 봐. 이게 좀 물이 깊어야 되니까. 네가 해. 잘하신다. 네가 해. 어우 잘하신다. 네가 해. 그 넓은 데로 해보든지. 이걸로? 이걸로? 응. 이걸로? 이걸로? 이거 씨. 사라져. 옳지. 옳지. 괜찮아. 괜찮아. 아 물이 엄청 크네. 요걸 해요, 걸로. 나봐, 나봐. 어씨. 어씨. 어우, 얼굴 다 얼었겠다. 저기 요력 있게 쳐야 돼요. 씨, 왜? 아니, 물이 나한테만 쏟아져. 오! 아,
아니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걸 해야 되냐고요, 제가. 아버지, 아버지 소원이시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네. 소원이니까 하는 거. 조금만 왜 통발 들어가겠다. 조회수. 꼭꼭 꼭꼭 나무 찍는 소울이. 꼭꼭 꼭꼭. 진짜 아버님 완전 동심이다. 찍는 소리. 장난 맞췄지 찍는 소리에 아니 갑자기 저 노래 왜 하시는 거야? 뚝딱 뚝딱 노동요 아니에요 노동요 저 노래 소리 때문에 더 힘들어 박자 맞춰서 해야 돼 맞아요. 나는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근데 박자가 이거야 꽁꽁꽁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리듬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가사가 제일 슬퍼요 해문 저문 달에 해가 저물 때까지 해야 돼 뚝딱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야. 여기만 좀 파면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파면 여기만 파. 맞아요? 부모님 여기? 맞아. 맞는데 됐어. 거기 뚫어. 오 잘하네. 아우 이거 스트레스 풀리네. 아우 이거 스트레스 풀리네. 아, 또 하실 땐 제대로 하시네요, 진짜. 이제 잘하시는데. 자기 노릇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기 다 풀고 있어, 지금. 근데 문제는 너무 추워서 얼음이 좀 많이 두껍고. 저거는 해놔도 금방 또 위에가 얼어서. 그거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춥더라, 몸이. 아, 이래서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시니까 춥단 말을 쓰면 안 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추워. 발에서 열나고만 불고.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때. 그냥 모든 게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으로 족하다.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자. 이제. 이야, 쟤들. 아우, 쟤들 성공했다. 저 얼음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빙어. 이제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된장을 넣어야 되는데 된장을 주시라이요. 기분 너무 좋으세요. 아, 지금 너무 좋으신 거야. 근데 진짜 된장 냄새를 맡고 와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것도 다 온다고 이게. 자. 물에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나? 아, 그럼요. 저도 원리는 잘 몰라요. 들어갔다. 오, 들어왔네. 15마리만 잡아 날아가자. 15마리? 네. 시도. 15마리만 잡아 날아가자. 벌써 온다. 벌써 들어와. 가자. 수고했어. 아, 저렇게 해가지고 빙어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게 또 얼마나 맛있어요.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 매운탕입니다. 아, 그럼요. 그 들어가면 빙어 매운탕이에요. 그렇지, 한 마리라도 넣으면. 수고했어. 아버님 배고프시죠? 일단 식사부터 하시고. 그래 먹자. 금강가도 식후경이라고. 이야.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너무 좋다. 네. 날씨가 진짜 너무 청명하고 바람이 없어 바람. 그러니까. 예. 네. 어머니가 뭘 이렇게 많이 싸주셔가지고. 뭐지? 열어볼까? 뭐예요? 도시락? 요, 장모님께서 이제 나물 맛있겠다. 일한다고? 김치 너무 좋다. 요. 밥하고 나물하고 이런 거 싸주셔가지고. 야. 아버님 그냥 하천 자체가 설레시는 데 같으셔. 소풍 오신 거예요 지금 소풍. 야 이거 뭐 순식간에 그냥 밥상이 그냥 차려졌네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거야. 아버지 표 좀 봐봐. 와. 아 진짜 행복해 보이셔? 갑시다. 여기까지 와서 맛있는 밥 먹어보자고. 야, 들어와 먹어. 아, 저거 자체가 효도다. 예.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니까. 이게 내가 들어가는데 미니버스 같은 거 다 들어가. 앞에가 아담하죠? 예,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처음 그 생각나면서 기와집이 얼마나 이쁘고 그러더라고요, 기와집이. 이 집. 그냥 가정집이었던 거죠, 여기가. 그 당시에는 조선 기와야. 근데 너무 이뻤어. 여놈의 내가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날 계약이었구나.
때는 관리는 안 하셨잖아요, 땅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집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네. 약간 좀 무서운 사람 안 사는 집에 여기 막 아시죠? 여기 막 나무가 그냥 막 숲에 여기가 좀 무서웠었어요. 막.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폐가.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이 동네가 살아붙다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 이제 뭐 누구는 화단을 꾸미고 누구는 잔디를 깔고 아이고 너무 좋다. 저 일 많이 했어요, 저기서. 찬영이 찬호도 찬영이 찬호도 같이 했네. 애들한테 너무 자주 나온다. 웬만하면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 쓰고 가족들이 진짜 조그맣게 돌부터 화단까지 해가지고 뭐 주차장 같은 거 공사 그럴 때 포크레인만 살짝 부를 때도 있고 나머지는 정말 가족들이 다 한 거예요. 유사히 그러면 이제 카페 지분이 얼마나 돼요? 저는 카페에서 잠도 잤어요 혼자. 좀 있네 지분이. 네. 그래서 저 앞에 잔디 있거든요. 네. 잔디를 제가 다 깔았어요 진짜. 아시죠? 잔디 엄청 무겁잖아요. 아, 그럼요. 뭐 자료가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깐 자료는. 저거요, 저거 있네 증거들. 아 있네요, 있네요. 야. 제가 잔디를 엄청 깔았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그 위에 돌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까셨더라고. 근데 그래서 어찌됐건 지분으로 치면은 한 50% 되지 않을까? 형님. 형님. 50%. 형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된장 정도? 아까 그 된장 정도? 된장은 물에 다 쓸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잔디는 제가 다 깐 건. 몇 번을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사람을 다 불러서 해야 되는 건데. 아버님하고 처남이 이거를 그냥 직접 다. 아야, 근데 밥을 먹어라. 먹어야 뭐 네.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으셨어. 아버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너무 달라. 어머. 어디서 어떻게 됐을까? 고양이가 냄새 맡았나? 여기 다 얼어버렸네. 야, 금세 금세가 얼어버린다 그러잖아. 금세 얼어. 아니, 나는 야, 너 왜 이러냐? 그때 아버님 표정이 약간 안 좋아. 왜요? 안 잡힌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아버지께서 손장난으로 장난치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장난치시죠. 아... 지금 그 정도면 이만한 물고기예요. 아 이제 잡혔더라. 뭐 하양이 있대요. 오 제발. 뭐 하양이 있대요. 뭐 하양이 있대요. 아유. 아유. 야 이거 끝났다 이거. 한참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무 좋다. 사이랑. 뭐야? 아... 없어? 아, 내 예상이 맞았다니까. 아니, 뭐가 있겠냐고. 아, 없지. 아니, 하얀 게. 안 돼. 된장만 다 얼음밖에 없어. 세상에, 저 봐. 그새 얼었다. 와. 얼음밖에 없어요, 얼음. 얼음밖에 없어요, 얼음. 이거 우리 된장국 대세 된장국 지금 된장국 대세 된장국 지금 된장국만 이거 지금 뿌옇잖아요 된장국처럼 아니야 야 이거 와, 어쩌지 그래 아쉽다. 된장 맛나요 진짜 아유 이거 진짜 아유 이거 나는 속았네 나는 속았네 무슨 뭐 뮤지컬 드라마예요 뭐 한국판 그 라라랜드처럼. 나는 속았네. 나는 속았어. 아, 아버지. 아. 아. 다음에. 다음에 와서 하게. 물, 그 얼음 풀어보고. 에이. 아유, 헛고생한가, 헛고생. 다음에 오면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 다음에
올부터 날씨가 풀리니까 다음에 또 오자. 아, 봄에. 어휴, 야,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더? 들어왔어. 야, 들어왔어. 누가 아까 뭐 보이더라니까. 얼음 때문에. 있어. 그지요? 있어. 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요. 있을 때네.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있었어. 저게 엄청 커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 고래처럼 보였어, 고래. 어! 야, 세상에. 나 거짓말 안 했잖아. 해봐! 아니. 해봐! 야, 진짜 손가락 한 마디네. 야, 진짜 신기하네. 그게 잡혔네. 시시, 간시, 감사합니다. 와, 시시, 간시. 뭐지? 뭐지? 너무 밝으시다. 아, 진짜 너무. 이거 뭐야? 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뭐야, 이거? 얼음 털어내니까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있던 걸 턴 거야. 네. 털었는데 너무 작아서. 못 본 거지. 한 마리는 튀겨 먹고, 한 마리 매운 닭까지 먹고. 한 마리 말려서 구워 먹고. 그렇지, 방문 줘. 많이 들어온다. 아, 살았어, 살아. 살았어. 와. 그냥 뭐 초장에 딱 쳐가지고 그냥. 네? 그 계곡 여왕님이 나를 그 체면에 세워줬네. 아, 대박. 이제 황금오장이야, 이거. 황금오장. 알았어. 나 줘. 내가 자를게. 잠깐, 밟아. 밟아야 돼. 아이고, 저 절단기 하는 거를 좀 하시지. 혼자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밟고만 있어라마. 그러니까 못 믿으신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거를 못 보시는 거야. 오! 너무 올리지 마. 와! 와! 어머! 왜 저래요? 왜 그래? 굉장히 예민한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러네. 나가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막 진짜 부딪히는데 위험을 느끼고 막 그러나 보다 애들이 그냥. 아,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요? 내 살구야. 괜찮아. 어휴, 깜짝이야. 또 와. 아, 막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근데 와서 왜 막 완전히 그냥 갖다 박는데? 박어, 이제 죽자 사자 막 2m 뛰어간다고, 이게. 어휴, 깜짝이야. 겁나지, 겁나. 우리 찬영이가 잘하지. 아주 용감하고. 아니, 근데 아버님이 진짜 일할 때마다 찬혁이 언급을 엄청 하시네요. 지금 후계자 라이벌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보다 일을 못 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딱 보면은 원래 어르신들이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리 유진이는 사슴이 뛰고 막 뭐야 놀려가지고 본성이 아닌 소리를 그냥 끼리고 그 소리에 더 놀리는 거야 사슴이 그래야 되는데. 찬영이는 그런 게 없어요. 사슴이 와서 아, 겁이 없다고? 겁이 없다고요. 겁 많은데. 애들도 경계를 하네. 무서웠다니까요, 진짜. 계속. 할 줄 알아요. 그래? 그래.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 여러모고 내가 같이 묶으면 여러모고 아, 아니. 늘까 아, 제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 너야? 아니, 내가 돌릴게. 이게 방향이? 내가 돌릴게. 이게 방향이 헷갈려. 아니. 지금 잘못됐다. 허가한 건 잘못됐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돌린 방향이 되게 헷갈리네. 돌려. 내가 돌려. 됐어. 늦게 왔어. 오늘 아주 보람 있는 일 했네. 잘 됐네. 오늘 만족을 못 느껴서 내 욕심 같아.